요즘 관광지마다 카트 체험장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면허증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안전벨트가 없거나 방호벽이 허술한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카트 체험장에 대한 안전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안전벨트 버클이 고정되지 않고 풀리고 안전벨트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페달에서 바를 때도 카트가 계속 움직입니다. 소비자원이 전국의 카트 체험장 20곳을 조사했더니 차량에 안전벨트가 아예 없는 곳이 12곳이나 됐습니다. 안전요원이 규정보다 적어 사고가 나면 대응이 어려운 것도 태반입니다. 페달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저희 조카가 뒤에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카트와 제 앞카트 사이에 다리가 껴서 골절이 된 거고. 그런데 어떤 안전요원도 없었고.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줘야 할 방호벽도 허술합니다. 카트 체험은 맨몸으로 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위해 시스템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사망도 5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장을 단속할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시설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조사했던 카트 체험장 20개 대상 모두 자유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비나 속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사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카트 체험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